나 저 번지 점프 한번 해보고 싶어. 와! 와! 아 못할 것 같아요. 들어오세요. 아 뒤로 들어오세요. 이제 앉아요, 내려갈게요. 아, 너무 무서워. 좋네요. 네. 나 나중에 우리끼리 컨텐츠로. 나 솔직히 무서워. 나는 무서워. 난 못할 것 같긴 한데. 나 절대 못해. 나도 못해. 나 그거 해봤어. 그 뭐지?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아 그거 그 뭐냐 그 워터파크에서. 어. 이거 떨어지는 거 있잖아. 아, 그치, 그치. 뭐야, 야, TV 나오는 거 이러고 있다가, 확 하면, 와! 내려가는 거. 아, 그거 말고, 그거 말고, 이거는, 그거는, 이거, 이거, 이거 얘 뭐야, 이거. 이거 바닥. 바닥, 얘 바닥이 열리는 거잖아. 바닥 열리는 거 말고, 이렇게 가다가 거의 직각으로 떨어지는 거 해봤어. 나 중학교 1학년 때. 중학교 1학년 때, 나도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. 왜냐면, 워터파크에서, 거기 밑에는 조금 재밌는 거였는데, 안 무섭고, 거기 사람 줄이 너무 많은 거야. 어? 위에 줄 없네? 저거 타러 가야지 하고 간 거야. 아무도 없더라고. 딱 탔어. 근데 진짜로 이게 이렇게 있잖아? 이게 얘가 미끄럼틀이야? 그러면 몸이 안 닿아. 손인데? 몸이 안 닿아. 손 아니야? 손 뜨겠네? 또 때린다. 또 형 때린다. 미끄럼틀이야? 그러면 몸이 안 닿아. 공중에서 그냥 떨어져. 그래서 공중에서 툭 이렇게 해. 그거 어떻게 됐어? 거짓말. 그거 어떻게 됐어? 뭐 어떻게 됐으면 내가 여기 없었겠지?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. 타고 나서 어떻게 됐냐? 어? 타고 나서 어떻게 됐냐? 아 진짜 예. 기억이 없어. 거의 그걸 들으시고 회원님께서 띠아모 유정이라고 해주셨어. 그렇죠. 띠아모. 저도 딱 떨어지면 딱 떨어지고 나서 딱 일어나서 띠아모 유정 이렇게 얘기했어요. 저도 워터파크 가면은 항상 하는 말 있어요. 마을키타 유정. 박지성 울었다요 한 표. 아 한 표 뭘 울어? 이 형과 다이스키다예요. 아 살이 있어서 다행이에요. 그 멈춘 게.